파협원명. 파협원명. 하관부직. 하관부직. 가인방명. 가인방명. 낭민지학. 낭민지학. 낭민? 예. 낭민지학. 다능비사. 다능비사. 마두초격. 마두초격. 박복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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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다루. 사교다루. 아과귀룡. 아가귀룡. 예. 아, 이거는 그 이 형주 역사 거기에 나오는 형주기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파협원명. 그 이 파협지방 우리가 그 진나라가 있는 관중 거기에서 더 서쪽이 한중이고 한중에서 더 서쪽이 파축지방이거든요. 그 바로 파협이에요. 파협에서 원숭이가 그 슬피 우는 소리를 말해요. 그 원숭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전부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구슬픈가 봐요. 이 원숭이 울음소리가. 그 다음에 하관 부직은 우리가 상관, 하관하는 그런 거랑 같은 건데요. 이 벼슬자리 낮은 사람. 그러니까 그, 야, 하관이, 이거는 승려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말을 쓰는 승려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건방져진 걸 알 수 있어요. 그 예전엔 승려들이 자기를 작을 소자, 어릴 소자 써서 작을 소자 써서 소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임금들은 과인이라고 했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건방져진 거죠. 예전 분들에 비하면. 그 이 마찬가지예요. 관리들도 보면 자기 자신을 맞추는 말로 하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벼슬자리가 낮은 내가. 이렇게 하관이 부직. 그 직을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겸손하게 낮추는 말이죠. 하관이 제가 이렇게 제 직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네요.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말이에요. 이게 한서 가의전에 나온 말인 거예요. 아, 다음에 가인 방명은 우리가 미인 방명이라고 이렇게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그 운명이 참 기박하다. 이게 도타워야 되는데 후해야 되는데 후하지 않고 박해, 열버. 운명이 너무 얇죠. 그래서 요거는 소식의 시에서 그 소동파의 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인 방명. 그래서 미인 방명이라는 말하고도 같은데, 근데 이게 여인만을 가리키느냐? 아니에요. 그 사내들이 이렇게 그 능력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너무나 뛰어나면 그 말하자면 운명이 기박해. 그 그런 것도 그래요. 왜냐면 그 우리가 여자들 질투 얘기를 하지만 사내들 질투도 여자 저리 가라예요. 그 이제 그게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아주 뛰어난 인물들은 되게 운명이 기박하다. 예를 들면 당나라 때 뭐 이백이라든가 두보라든가 그 당시는 완전히 시의 이 나라였거든요. 중국 그 당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당시 송사 그러거든요. 송나라는 문장. 근데 그 당대 가장 빼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시성 두보 또 시선 200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그렇게 예, 잘 풀리지 못했어요. 그 가인 방명 그런 데 쓰죠. 그다음에 낭민지학은 이것은 염락 관민지학의 준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낭민지학으로 이렇게 쓰지만
여기에 그 이렇게 그 물수변에 청렴할 염자, 네, 염수죠. 그리고 또 관. 그래서 염락 관민지학 게 그 준말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정호 정의 형제 그리고 주자 이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 주자학을 이룬 그래서 그 염수 낙수 또 관산 민산 하는 그런 그 물 또 이렇게 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낙수와 민산에서 그 이루어진 학문, 주자학을 말해요, 성리학.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자학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뭐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정주지학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주지학, 성리지학, 낭빈지학 다 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다능비사라는 것은 이 능력이 참 많아. 다능. 그 능력이 뛰어나. 어디에? 비사? 우리가 그 이렇게 비루한 일에. 이렇게 그 요즘으로 하면 그 3D, 3D 같은 그 3D 디피컬트. 이렇게 그 어려운 일, 험한 일, 더러운 일 이제 이런 거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능력이 참으로 뛰어나다. 그 다능비사인데 이것은 낮고 속된 일에 재능이 많다라고 하는 그 원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출전을 보면 이건 논어 자음편에 나오는데 그 어떤 임금을 이렇게 이 공자가 만나고 와요. 근데 제자가 그 임금을 만났는데 임금이 그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아 공자님은 성인이신가 보다. 어쩜 그렇게 재주가 많으신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재주가 많다라고 이 임금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제자가 공자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전해요.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려서 가난해서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천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생긴 것일 뿐이지 이게 무슨 성인이 그렇게 다능비상하겠는가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려서 천한 일을 했다는 것에서 근원은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속된 일 이런 거에 능력이 많은 것, 그 이 본래 문자 이 뜻은 그런 거죠. 그 저 전체적인 그 수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좀 좀 이렇게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 좀 좀 이렇게 허접한 일에 뛰어난 거 그런 일에만. 재주가 있다. 요 자체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지. 이제 공자님은 사실은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그런. 다음에 마두초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머리에서 경문을 초안을 잡다. 그게 마두초격이. 우리가 경문이라는 것은 성문이라든가 또는 저작거리 앞에 입구라든가 마을 입구 같은 데다가 써붙여 놓는 게 경문이거든요. 포교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포고문 또는 포교문. 근데 그런 것을 말머리에서 그런 경문을 갖다가 초를 잡다. 초안을 잡다. 이게 풀초지만 이게 초안이거든요. 완성된 글이 아니고 이런 대충의 그걸 빨리 쓰는 거. 그러니까 이 마두초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루에서 했다는 건 전쟁터에서. 전쟁터 마루에서 경문을 딱 초를 잡다. 그만큼
이 그 이렇게 급하게 썼다는 그런 말이죠. 당서의 그 설수라고 하는 분의 전기에 이게 나와요. 마두 초격이. 그래서 이 마두 초격은 뭐 두 개로 다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아주 글짓는 재주가 상당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지금 굉장히 전란의 의기가 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다 되죠. 다음에 이 박복숭제는 이거는 주역의 괴 이름이에요. 박괴 복괴. 그래가지고 박괴는 그 박괴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거고 복괴는 또 어떠냐면 이거와 정반대예요. 복괴는 그래서 얘가 박이죠. 얘는 복이. 그래서 그 박이라는 그 괴가요 위에는 위에 있는 것이 양이죠. 산. 양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 있는 것은 땅이라고 해서 산지박이라고 그러고 이쪽 거는 지뢰 복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 땅하고 예. 우레. 예. 그래서 이 아주 예, 감사합니다. 그 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주역 64개를 그게 양요 음요 해 가지고 이렇게 64개로 만드는데 대개 우리가 바라보는 건 태국계에서 보는 거 이렇게 한 개죠. 그죠? 이렇게 한 개예요. 두 개씩. 예, 예. 그런데 64개는 이게 두 개로 해요. 그렇게 해서 64개 표현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양이 하나만 있고 음이 아래에 쫙 돼 있으니까 그만큼 굉장히 안 좋은 형태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음이 쭉 있지만 양이 맨 아래에 있는데 이제 양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는 양이 음한테 쫓겨나가는 형국이고 그래서 박계의 위험한 상태에서 복계의 그 이렇게 이제 회복되는 단계 이 회복할 복자거든요. 회복하는 단계로 이제 돌아간다고 해서 박복승제라고 해요. 승제는 또 뭐냐면요. 승은 이것은 곱하기 승자예요. 우리가 2 곱하기 3은 2승 3은 그렇게 그게 곱하기예요. 제는 뭐냐면요. 제하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지만 4제 2 4에서 2를 제하면 4 나누기 2예요. 이게 요건 나누기 2예요. 우리 그래서 가감승제라고 하잖아요. 더하기 가 빼기 감 곱하기 승 제 이건 나누기예요. 이게 가감승제죠. 산수 그 산수에 쓰는 가감승제예요. 그래서 난세가 극도에 달한 후 다시 치세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우리 왜 이렇게 어렵지? 너무 힘드네. 죽어라 죽어라 하는군. 이럴 때 이제 이 박복승제를 얘기해요. 그렇지만 다시 또 좋은 그게 돌아오지. 그러면 이게 박복승제가 희망을 섞인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뭔가 이렇게 어두운 동굴 속을 계속 하는데 희미한 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말하자면 출구가 그런 그게 박복승제예요. 사교 다루는요 사방 교회에 굴루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 공내에서 나오는 말인데. 천하가 태평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사방 전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
세계 뉴스라든가 월드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볼 때 뭐 여기에 뭐 무슨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여기에 뭐 뭐 미사일을 그 기지를 만들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만큼 천하가 태평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 월드 뉴스를 봤을 때 이쪽에 거대한 산림지대를 형성하고 이쪽에 거대한 뭐 이렇게 이 그 노인 그 저기를 하고 또 이쪽에 그 아이들을 위한 뭐 이런 걸 하고 이런 게 나와야 이게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어떤 군사적인 뭐 마냥 항공모함을 뭐 증설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교 다루예요. 사방에 예, 그 사방 교회에 그 구루가 그냥 엄청나게 세워져 있는 거. 그 전쟁의 그 세대죠. 아가 기룡은요, 우리 집의 거북이와 용이에요. 아가 기룡은. 그래서 이거는 그 당서 책이라고 하는 사람 전기에 나오는 말인데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우리 집 늦둥이를 그 우리 애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야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작은 야옹이 핸드폰에 작은 야옹이 딱 뜨면 그게 우리 집 늦둥인데 말하자면 그런 용어예요. 아가 그룡이라는 건 우리 집의 거북이와 용. 아, 우리 귀여운 새끼.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네, 여기. 자, 그럼 같이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세 번 읽어보세요. 파협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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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관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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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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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민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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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능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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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두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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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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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 다루. 사교 다루. 사교 다루. 사교 다루. 아가 귀룡. 아가 귀룡. 아가 귀룡. 아가 귀룡.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